안녕하세요. AB 엔터테인먼트의 구현서 사원입니다. 오늘은 신티크 프로 27의 언박싱과 조립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드의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눕혀서 꺼내시면 됩니다. 검은 천 안에 암이 들어있고요. 이 박스 안엔 퀵 스타트 가이드, 노란 봉투 안에 나사 10개, 육각 렌치 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둥근 건 피버 플레이트고요. 이건 고정 브래킷이고요. 이건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스탠드 부품은 잠시 치워놨고요. 이번에는 본품의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품 박스도 이렇게 당겨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검은 천 안에 신티크 프로 27이 들어있고요. 구성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퀵스타트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나온 프로펜3에서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몸체가 가늘어졌고, 기본 버튼이 2개에서 3개가 됐죠. 그리고 지우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펜트레이입니다. 케이블은 총 4개가 들어있고요. 오늘 조립은 설명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티크 프로 27을 뒤집어 둘 천입니다. 피버 플레이트를 신티크 뒷면에 끼웁니다. 10개의 나사 중 4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가 없으신 분들도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손으로 돌리시다가 손으로 잘 안 돌아갈 쯤이 되면 렌치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암을 결합한 뒤 나사를 돌려줍니다. 다음엔 베이스 플레이트가 아래로 가게 방향을 돌려주고요. 아까 전엔 피버 플레이트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방향을 알맞게 끼워주면 이렇게 스탠드에 쏙 들어갑니다. 조립의 마지막 단계로 고정 브래킷을 렌치를 이용해서 끼워줍니다. 브래킷을 끼우지 않으면 타블렛을 회전할 때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브래킷을 끼운 뒤엔 캡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파란 테이프를 떼고 캡을 여시면 케이블을 꽂는 포트들이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각각 다른 포트들이 있고요.
4개의 케이블 중에서 저는 HDMI 케이블과 USB C2A 케이블을 이용하겠습니다. HDMI 케이블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을 경우엔 외장 그래픽카드 쪽에,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을 경우엔 메인보드 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USB 케이블은 A쪽을 컴퓨터에, C쪽을 타블렛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C포트를 잘못 꽂은 것을 발견해서 가장 오른쪽에 알맞은 포트로 옮겨 꽂았습니다. C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픽 출력이 되는 C포트인 경우엔 가장 왼쪽에 포트를 쓰시면 되고, 그래픽 출력이 안 되는 C포트의 경우엔 가장 오른쪽에 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펜 트레이는 본체 옆면에 홀에 대고 휠을 돌리시면 장착이 됩니다. 펜 트레이는 뚜껑을 열면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펠트 펜심, 스탠다드 펜심, 무게추, 사이드 플레이트, 그립이 들어 있고요.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파워 코드와 어댑터는 모양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뒤에서 봤을 때 좌측 포트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 포트에 꽂은 뒤 다시 캡을 닫아줍니다. 전원 버튼의 위치는 뒤에서 봤을 때 왼쪽 위에 있고요. 터치 온오프 버튼은 전원 버튼의 오른쪽 두 번째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무겁거나 조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서를 천천히 따라하기만 하신다면 신티크 프로 27은 혼자서도 충분히 조립하실 수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